저공해 자동차라고 스티커가 붙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놨는지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대요. 일본 차들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하체를 떠보면은 미세한 오일과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싸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한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니산 알티마 2.5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4년 10월식입니다. 키로수는 8만 키로였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83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알티마 차량입니다. 닛산의 완전 대표적인 차량인데요. 시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가성비가 진짜 갑이에요. 네. 그리고 연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연비가 어떻게 되죠? 13.3입니다. 13.3. 예, 그리고 네. 이 차를 보시면 꼭 네. SF5랑 비슷한 차? 그리고요, 네.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이 보시면 저공해 자동차예요. 저공해 차? 예. 아, 이게, 네. 할인. 그리고요, 환경적으로 되게 보호가 된 차죠.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꼼꼼히 보고, 엔진, 실내, 예.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부터 보시죠. 1회 흠집은 전혀 없네요. 네. 이제 끝하고 타이어 트레인 상태도 한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17인치인가요? 1호에 5, 17인치입니다. 17인치. 외관의 흠집 한번 봐주시죠, 시장님. 전 이렇게 봐야 돼요.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문콕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1호에 네. 네, 흠집도 전혀 없고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이트 라인에 네. 약간의 이제 크레 자체가 이렇게 도어가 네. 좀 강렬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줘요. 상당히 낮아요. 맞습니다. 예. 낮고 약간 스포티하네요. 네. 선팅도 깨끗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SM5보다는 네. 상당히 넓은데요. 네. 큰데요? 네. 예. 상당히 큽니다. 타이어 트레인 상태는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누워는 흠집이 뒤에 살짝 있네요. 일단 전면부인데요. 네. 전면에 선팅이 아주 깨끗하게 흠집 옅게 되어 있네요. 예, 운전하기 딱 좋아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전혀 없습니다. 본네트 깨끗하고요. 네. 앞에 그릴 모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이 마크만 없으면 네. SM5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이트 부분이나 이 네. 그릴 모양은 네. 렉서스 ES300H 렉서스 같아요, 렉서스. 여기만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예. 라인이 약간 좀 번개 모양? 차선형으로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이 그릴 자체도 네. 약간 좀 있다는 유부 하나 있는데 네.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네요. 네. 조수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도 운전석처럼 뭐 문콕 전혀 없고 흠집 없는데요? 네, 전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데 사이드미러 이런 라인도 보셔야 돼요. 여기 네. 보시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상태가 한 50% 돼 있고요. 네. 휠도 보시면 약간 미세한 흠집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고객님 저렴하니까 감안을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없네요. 일단 뒷모습입니다. 네. 선팅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 없습니다. 중간에 흠집 전혀 없고요. 네, 예. 관리를 잘하셨네요. 진짜 깨끗해요. 약간 단조로움, 네. 단정한 느낌을 줘요. 깔끔하죠? 예, 상당히 깔끔합니다. 전 이렇게 엠블럭이 딱 이렇게 있는 게 포인트가 너무 예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나이트 부분 보시면 되게 세련돼 보여요. 그런 스탠몰딩도 네. 그냥 뭐 하나 더 뗐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예. 와. 예, 깨끗하네요. 원래 이것도 같이 있는 건가요? 요거는 더 떼신 것 같고요. 네. 예.
깨끗합니다. 보여주시죠? 예. 네. 수갈자가 있네요, 이거는. 네. 네. 여기 있는 부분은 네.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음침 없이 깨끗합니다. 네. 일단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한번 찍어주시죠. 일단 위에서 봐서는 뭐, 누유 전혀 없고요. 첫 느낌은 좀 꽉 차있다는 느낌. 일단 이게 연비하고 출력은 어떻습니까? 연비가요, 네. 13.3입니다. 상당히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182 출력에 네. 24.5 토크입니다. BQ 엔진입니다. 반응을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요런. 네. 하나하나 깔끔하게 일본 차들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하체를 떠보면은 미세 누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률이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내 공간은 실내 공간 SM5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백미러를 접을 수 있는 버튼 되어 있고 트렁크 버튼이라든지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여기 있고 열선 시트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플도 되어 있고 핸드폰 올 수 있는 공간, 공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복잡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도망 카메라 한번 작동되면 잘 되고 있습니다. 도망 카메라 잘 되고요. 보스 스피커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 2 채널 되어 있고 ECM 룸밀러. 하이패스는 안 보입니다. 크진 않지만 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외관처럼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이 이제 6년 된 차량인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동을 건 상태인데 엔진의 진동, 핸들 뭐 떨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조용해요. 네, 뒤에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저는요, 네. 이 차가요, 포인트가 네. 이 차의 중심은 네. 이 시트라고 했어요. 네. 이게 무중력 상태의 그 만든 시트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느낌 자체가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폭신폭신하고, 폭신폭신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 자체도 네. 되게 이제 스크러치라든지 장기스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열선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 앞에 있는 미니스러운 약간 송풍기가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 레스트를 내려보시면 커블 콜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 헤드라인도 네. 상당히 이렇게 낮을 줄 알았어요. 차가 네. 낮아 보이니까.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무릎 공간과 옆 라인도 이제 아담하지만 상당히 넓다는 거. 그리고 이 차는요, 담배를 진짜 안 피셨어요. 네, 네,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저와 함께 니산 알티마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네. 이 금액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요, 연비가 상당히 끝내줍니다. 13.3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차들의 또 장점이 네. 내구성이 좋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부져 보이는 것 같아요. 꽉 찬 느낌? 알찬 느낌. 그리고 네. 보시면 저공해 자동차라고 스티커가 붙여 있잖아요.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